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빠른 발수를 보이는 유리막 코팅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 디테일러분들이 유리막 코팅 시공 후 즉시 발수가 확인되거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수가 올라오는 타입을 많이들 원하십니다. 자, 이런 초기 발수가 좋은 제품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원료 단계에서부터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꼭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도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라는 세라믹 네트워크를 만들 때 뼈대를 만드는 기본 블록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실록산은 실리콘 오일이고 오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자량이 엄청나게 크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우리가 3편, 4편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코팅액 속에 있는 실란과 실록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코팅액 속에 있는 실라는 뼈대를 만들 거니까 내구성을 좋게 하겠죠. 일단 뼈대가 단단해지면 경도도 좋아지겠죠. 근데 이 뼈대가 사이즈가 작고 촘촘하게 치밀화되면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어성도 생기겠죠. 하지만 이 실란이라는 애는 물하고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물하고 반응을 막지 못하면 얘는 바로 반응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러한 실란의 특성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작업성이 나쁘게 되는 이유로 작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란은 모든 졸결 반응이 끝나서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표면 물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란이 보여주는 발수성은 모든 반응이 완료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실록산을 생각을 해보면, 실록산은 실리콘 오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실록산은 오일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팅을 하는 순간 얘는 바로 발수가 나옵니다. 기름이니까. 그 다음에 오일이기 때문에 윤활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록산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졸결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출발 물질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록산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실록산은 경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사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건조가 되지 않고 오일이니까 표면에 바르기가 쉽고 반응성이 없어서 잔사 같은 것도 안 생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작업성이 좋은 겁니다. 실록산이 많이 들어갈수록 작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실록산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누구랑 손을 잡거나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발라지는 겁니다. 다만 경화가 되지 않으니까 완전 경화된 도막이 형성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원료가 극단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팅제를 만들 때는 이두 가지 원료를 매칭을 합니다.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란 포메이션이나 실록산 포메이션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쪽 포메이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작업성 특성이라든가 내구성, 경도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실란 포메이션으로 가게 되면 작업성을 구현하기가 힘들어지고 실록산 포메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경화라든가 내구성, 경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코팅제를 보시면 작업성이 좋거나 발수가 빠르거나 슬립이 좋은 코팅제들 같은 경우는 실록산 포메이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심지어는 경화가 안되는 코팅제도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고분자학계에서 나온 저널 중에 제가 일부 발췌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PDMS 분자량이 증가됨에 따라 코팅 도막의 경도가 낮아지는 반면 실리콘의 함량 증가에 따른 표면 접촉각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PDMS는 가장 대표적인 실록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실록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량이 많아지면 발수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팅제가 실란 쪽인지 실록산 쪽인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코팅제의 포메이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쓰시고 계시는 코팅제에다가 물을 섞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양은 어느 정도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시듯이 대략 한 2-3mm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을 섞었을 때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기름기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배워서 알죠. 실란은 물하고 반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하고 섞게 되면 당연히 어그리게이션이 생겨서 뿌옇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실록산의 경우는 실리콘 오일이기 때문에 기름기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코팅제가 실란 쪽으로 가 있는 코팅제인지 실록산으로 가 있는 코팅제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비커처럼 기름기가 뜬다. 이 얘기는 그냥 실록산에 섞여있는 코팅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컨트롤되지 않은 실록산이 단지 용매에 섞여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팅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왼쪽 포뮬레이션처럼 물이 닿았을 경우에 어리게이션으로 응결 반응이 생기되 작업 시에 작업성이 나오는 그리고 발수성이 좋은 코팅제가 좋은 코팅제인 겁니다. 자, 실란과 실록산의 함량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본인이 쓰고 있는 코팅제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란의 함량이 높은 코팅제와 실록산의 함량이 높은 코팅제가 도막을 형성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란이 함량이 많은 그런 코팅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막은 깔끔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작업성이 나쁘고 발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완전 경화까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겁니다. 대신 내구성이 좋고 경도가 강한 그런 도막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실록산의 함량이 높은 코팅제입니다. 실록산은 실란에 비해서 분자량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10배에서 거의 한 2000배 가까이 납니다. 분자량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의미는 덩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막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도포를 했을 경우에 그 도포된 성분 속에는 실란과 실록산이 혼재되어 있는데 실록산의 양이 많다면 거의 덮을 겁니다.
자, 이 실록산은 실리콘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분들이 도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묻는 것이 아니라 생성 단계에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도막이 형성이 될 때 실록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도막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록산은 반응성도 없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 도막이 완벽하게 경화가 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행을 한다던가 세차를 한다던가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오일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고 나면 남은 도막의 형태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이고 깨끗한 도막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록산이 존재했다는 이유 때문에 표면에 호모지너티가 깨진 도막을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이라서 부분 부분이지만 지금 분자량의 차이를 감안을 하면 전면적으로 이런 형태가 분포가 될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리막 코팅이 발수가 빠르기를 원했고 슬립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래의 유리막의 목적이 소실된 겁니다. 우리가 왜 빠른 발수를 원했는지 슬립을 원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밸런스가 좋은 코팅제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란 포뮬러의 도막과 실록산 포뮬러의 도막을 보시고 계십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록산의 분자량의 차이, 즉 크기의 차이에 따른 교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배운 플로우 코팅 방식으로 도막을 평가를 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물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의 포뮬러는 당연히 즉시 사용하셔도 되는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쓰고 있는 코팅제를 직접 플로우 코팅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아주 다양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양한 결과를 어떤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미가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그 빠른 발수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도 원료 수준부터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지금 쓰고 계시는 코팅제의 포뮬레이션 포지션을 알아보는 방법도 알아봤고 또 그 포지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기름막으로 빠른 발수를 만들지 아니면 제대로 합성된 세라믹 도막을 만들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발수가 빠를수록 피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각양각색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양한 확인 결과에 대해서 분석과 원인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